베리아또입니다. 봄을 맞이해서 오늘 저와 함께 묵은각질 한번 싹 벗겨내 볼까요? 제가 각질 제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제품은 짠! 아이샤드 레몬 소프트 필링 젤입니다. 이 제품을요, 일단 저처럼 먼저 세안을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형부터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보게 되시면 살짝 우유빛깔 같은 반투명한 그런 필링 젤입니다. 향기는요, 여기 써있잖아요. 바로 레몬이라고. 부드럽게 이렇게 발라서 필링을 해주시는 건데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저처럼 세안을 하고 나서 물기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발라주시는 건데요. 손에도 물기가 없어야 돼요. 그럼 저랑 지금 같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오래간만에 욕실에서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이 아이샤드 레몬 소프트 필링 젤은 한꺼번에 먼저 많이 짜지 마시고요. 이렇게 손가락 한마디 정도 먼저 짜보시고 얼굴에 도포를 해주세요. 얼굴에 얇게 도포를 하면서 모자르면 그때 또 더 발라주시는 거죠.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많이 바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마디 정도만. 딱 요렇게 두마디 정도면 얼굴에 전체 다 발리는데 제 얼굴 사이즈가 있으니까 얼굴이 작으신 분들은 아마 손가락 한마디 정도만 짜셔도 다 얼굴 전체에 발리실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자꾸 입 주변이 각질이 엄청 많이 생겨요. 항상 영상 찍을 때 말씀드리잖아요. 겨울철에도 입술 주변에 더럽게 각질이 많이 생기고 버짐 핀다고. 그래서 화장이 이 뺨 쪽이 제일 안 먹어요. 그런데 또 요즘은 이제 날씨가 따뜻했다가 추워졌다가 따뜻했다가 추워졌다가 하니까 또 이런 미간 쪽 있는데도 화장이 좀 뜨더라고요. 이 제품이 레몬 필링 젤이잖아요. 레몬이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 레몬이 해주는 그 역할이 있어요. 이 레몬이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죽은 각질 세포를 제거해주는데 레몬이 아주 좋다라고 합니다. 또 여기 안에는 유칼립투스 성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유칼립투스 뭔지 알고 계시죠? 지성피부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 지성피부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지성피부들을 사용하기도 되게 괜찮아요. 또 뭐 피부 진정에 좋다는 바질, 그리고 최강의 비타민C가 들어있다는 카무카무까지 들어가 있는 필링젤이에요. 아까 손등에 살짝 발랐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발라준 다음에 살짝만 문질러도 이렇게 셀룰로스가 밀려서 나오거든요. 그냥 쉽게 때처럼 이렇게 밀려 나와요. 이렇게 살살살살만 문질러도 되기 때문에 거의 자극이 없이 필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레몬향이 솔솔 나서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여기 얼굴 이제 어느 정도 반짝반짝 해졌잖아요. 얘가 뭐 말려서 쓰세요 이러지는 않지만 저는 살짝 이쪽에 볼 쪽에 각질이 많기 때문에 발라놨다가 한 30초? 이 정도 있다가 롤링을 해요. 보여드릴게요. 때가 나와요. 들어와서 죄송해요. 이마도 이렇게 나와요. 오, 저 막 우두두두 떨어지죠. 근데 손에 힘을 전혀 넣지 않았어요. 어머, 얼굴 너무 가까이 들이대서 죄송해요.
거의 손에 힘 하나 주지 않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많이 짜서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용해보니까 욕심내서 처음부터 많이 짜니까 이 셀룰로스가 이 각질이 눈에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욕심내지 않고 적당량만 짜더라도 이게 충분히 필링이 되니까요. 욕심내지 마시고 손가락 한마디 정도만 짜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게 각질이 있다 보니까 막 뚝뚝뚝뚝 떨어져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사용하시는 제품이고요. 요즘에 여기 얼굴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턱 주변 이런 데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또 여기 화이트 헤드 이런데 나오지 말라고. 너무 꼼꼼하게. 근데 코도 블랙헤드 막 이런데. 저는 이상하게 화장 이런데 잘 안 먹거든요. 여기랑.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면 또 저 홍조 있어서 얼굴 되게 예민해서 막 이렇게 세게 문지르는 자극 있는 그런 필링은 못 하거든요. 그렇다고 필링 안 하면 또 화장도 안 먹어요. 화장이 먹으려면 또 필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자극 필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따뜻하게 미온수로 세안을 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때가 셀룰로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세안을 하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얼굴이 좀 환해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사용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뭐 상당히 촉촉한 것도 있고 지금 씻었으니까 바로 촉촉한 거는 맞지만 이게 씻을수록 한번 필링을 할수록 얼굴이 뭐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몬이 들어가서 레몬이 또 나름 비타민C가 들어가 있으니까 비타민C 때문에 얼굴이 환해지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이 레몬 소프트 필링젤 안에 소듐, 코코일, 애플,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이름 참 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천연 계면활성제 중에서 탑 성분이에요. 천연 계면활성제 중에서 탑.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사과에서 얻은 필수 아미노산을 반응시켜서 얻은 물질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피부의 단백질을 변성시키지는 않으면서 피부 각질 방어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걸 제가 사용해보니까 목까지 써야 되겠더라고요. 얼굴만 사용해서는 될 게 아니에요. 사용할수록 얼굴이 좀 뽀얘지니까 목하고 이게 경계가 생기잖아요. 특히 저는 또 여기 약간 색소 침착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까지 같이 사용해야 얼굴이 조금 이렇게 같이 이제 뽀해 보일 수 있겠더라고요. 레몬 소프트 필링 젤이 용량이 150이에요. 근데 가격은 얼마인지 아세요? 가격은 무려 7,800원. 가격 너무 착하죠? 그런데 더 착한 건 뭐냐면 이 아이샤드 제품을 구입을 하면 그 수익금의 일부가 소외계층을 위해서 기부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대박. 제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더 상세하게 기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환절기가 다가오고 나니까 아마 묵은각질 저처럼 벗겨내셔야 될 거예요. 묵은각질은 자극 있게 벗겨내지 마시고 한 듯 안 한 듯 하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촉촉하게 벗겨낼 수 있는 소프트 필링젤 추천드릴게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